마파르스틴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한 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재밌는 쿠키런 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둘, 셋, 어?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We are BTS. What's up? 마침 앞에 또 다양한 디저트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싶네요. 먹으면서 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네. 이거. 아폴로? 아폴로, 야! 찌꺼기 안 남기게 먹기,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그거 먹는 방법 있어요. 야. 맥주 캔디. 그래, 맥주 캔디. 한동안 열심히 먹었더랬지? 아, 맥주 캔디. 맥주 캔디, 페인트 캔디. 페인트 캔디. 그 파란색 이 파래진 거. 그러니까 페인트 캔디. 다른데 먹었을 때 소리 나는 거. 아, 스틱스타트 이거 찍어가지고 먹은 거. 이거 손바닥 그 사탕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거. 실수. 맞아. 입안에 넣으면 톡톡 터지고 난리 나는 사탕도 있었지. 칠순 잔치 이런 데 가면은 롤케이크 주는 거 알아요? 아, 맛있지. 아, 맛있지. 칠순 잔치 주고 가봤구나. 카스테라. 카스테라 롤케이크. 나는 그거 진짜 곧 미칠 뻔했어요. 우리 테테를 미치게 한 칠순 잔치 롤케이크. 아, 난 웃겨서 미칠 뻔했다고. 오늘 각자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이제 먹으면 못 멈추는 음식이 있어요. 뭐요? 뭐죠? 치즈볼. 아, 이거 아니구나. 저기네. 아, 이거 아니네. 어, 저기네. 제가 저 한 통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치즈볼. 저건 못 멈춰. 왜 특히 기억 나나 봐요, 이제.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은 막 옷에 밥풀떼기가 뭐 남아 있잖아요. 식혜. 그거 먹어요? 그거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한쪽 떼 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그게 완전 누룽지 누룽지 별미지 아니야. 야, 군침이 싹 도네. 맛있겠다, 야. 울테테, 고급진 외모와 달리 옷에 묻은 밥풀떼기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아, 웃겨. 저는 크로플 좋아합니다. 크로플? 아, 맞지, 크로플. 요즘 거의 국민 간식이죠. 저는 신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젤리로 하겠습니다. 신젤리? 가로 묻혀있는 거. 저희 친형이 해줬는데 오븐 트레이에다가 악마 있잖아, 알죠? 초코. 아, 누. 그거를 깔고 위에 마시멜로우를 얹어요. 그 오븐에 돌려. 그러면 이제 부푼단 말이에요. 크림이랑 다 이런 게. 그거를 어떤 그 비스킷에 찍어와가지고 먹는 거를 이제 스모어라고 하더라고요. 와, 스모어라고? 이런 디저트가 있었네요. 그 맛은 어떤 맛일까? 엄청 달 것 같은데? 그거 먹고 약간 충격 받았어. 엄청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스모어에 필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 되게 고급스럽다.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한쪽 떼가지고 먹으면은. 아이씨, 태연 씨 그럼 밥풀로 하시는 거예요? BHA 디저트는 이대로 저 바삭한 밥풀이 될 것인가? 그 푸딩에 위에 설탕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 크림 브릴레. 전 크림 브릴레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겨울에 먹는 게 있어요. 호떡. 호떡. 아, 호떡. 한국식 K 호떡. 호떡 너무 좋지. K 호떡. 그 기름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딱. 그 설탕은 갈색 설탕이에요. 이거 먹을 때 뜨거운 거 딱 나와가지고 입천장 다니고. 그렇지.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고소한 기름에 구운 꿀호떡. 캬. 붕어빵을 항상 먹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 겨울에. 저는 붕어빵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붕어빵으로 하겠습니다. 아, 맛있지. 일단 비주얼적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고. 특히 겨울에는 붕어빵이 최고죠. 그래서 분경까지 만들어낸 남준이 아닙니까? 다들 세계적 월드스타의 영앤 리치들이지만 좋아하는 간식은 배반 드릴 거 없죠?